먼저 그 아이온 한기팔 시인님 일주기 주문에 큰절을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 추모사를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는 한기팔 시인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귀포의 문학을 이끌었던 고 한기팔 시인은 제주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깊이 담아낸 시인으로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서귀포의 기억과 정서는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기팔 시인은 간결하지만 서귀포의 자연에서 느껴지는 삶의 깊이만큼 강렬한 시를 쓰던 분이셨고 그의 시는 우리가 마주하는 외로움과 고독, 사랑과 상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감정이 조화롭게 얽혀있어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한기팔 시인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으며 큰 슬픔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남긴 유산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것이며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한기팔 시인의 삶과 작품을 기리며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고향, 서귀포의 자연과 함께 그의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기팔 시인님, 당신의 시가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메시지에 감사드리며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